여보세요? 거기 특별수사 본부죠?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아니, 거기 어디십니까? 헤이! 이봐! 이봐! 여자야, 여자! 김반장 찾는데 이상한데? 야, 네가 김반장이라고 해라. 말씀하세요. 접니다. 지금 곧 서빙과 전라변으로 와주세요. 접선입니다. 접선이에요. 빨리! 아, 여보세요? 접선? 묘한데? 뭐? 접선? 아니, 이게... 저, 어떻게 하지? 네가 대신 당직 빠져.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빌립시다. 아, 네. 드라마는 남로당 범죄 사실에 대한 검군 경찰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판결 및 증언을 중심으로 엮는 수사 실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학도 호국단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새 세대에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인들은 우리 학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란 진리의 상아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학도 호국단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학도가 정치인들의 수작에 춤을 춘다면 머지않아 진리의 상아탑은 여지없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 잠깐 실례합니다.
아, 이난이라는 학생이죠? 그래요. 누구시죠, 댁들은? 저, 사법문서 나왔는데? 그런데요? 같이 가졌으면 하는데. 어디로요? 따라오면 돼. 저, 여기선 안 되나요?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되겠는데? 갑시다. 가요. 이건 나요. 여대생을 뭘 생각하는 거야, 정말. 신사장으로 가요. 네. 사장아. 스톱. 아, 차가 내 대야죠. 차가 있어. 차가 소야만. 스톱. 아마 형사인 줄 아는 모양이죠. 요한 학생이더군. 차는요? 여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헤이! 스톱!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아니 그래, 네 놈이 나가서까지 기집애 하나 못 잡아와? 저 듣기 싫어! 실은 듣기 싫다고! 나가서 죽어! 죽어라! 아님 잡아와! 이놈 기습애들. 형사. 네. 저 조상이도 고이 모셔. 네. 자, 예. 내려. 여기가 도대체 어디니? 예, 신난다. 자, 이리. 활자에 없는 수사본부까지 구경을 하고 말이야. 아, 시끄러. 이게 오늘 누가 안 돼? 아이고 덥다. 자, 우리 신경질 내지 말고 슬슬 시작해 볼까? 응? 이난이 잘 알지? 응? 알아 몰라? 왜 대답이 없어? 뭐 이래, 벙어리들이야! 이거 봐, 학생들. 얼굴이 이렇게 이쁜 사람들은 마음씨도 고아야 되는 법이야. 자, 대답을 해주지. 응? 이날을 찾고 있는데 협조해 줄 수 있을까, 학생들? 왜? 그 학생 할 말 있어? 이난이가 지금 어디 있지? 빨리 말 못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왜 이렇게 딱딱거려요? 빨리 말하지 못해! 여보세요, 형사씨. 어? 형사씨? 야, 이것들 정말... 여기 책임자는 어느 선생님이시죠? 응? 책임자는 난데? 어서 말씀해 보시지. 제가 이난이를 알죠. 그러나 잘은 몰라요. 뭐, 차가! 저 학생.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건지? 전 그 학생의 속 깊이는 몰라요.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겠지. 이난이랑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집이 어딘데? 청파동. 지금 집에 있을까? 학교에 안 나오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치? 어머, 아이 깜짝이야. 이 양반 우리나라 말도 모르시나 봐. 이 집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경찰서에서 왔는데 2층에 학생이 있나? 난연이 말이에요? 그래, 이난이 말이야. 없어요. 없어? 어디 갔어? 응? 3일 전에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갔어? 아니, 어떻게... 한 발 늦었어. 응? 가자.
아이고, 어서 오시게라. 아저씨, 꽃 좋은 거 없네요. 어이, 하나 있지라. 서빙고에서 들어온 새 꽃 있어요? 그럼요. 특별수사본부 김반장을 살해, 김반장이 우리의 겁을 방해하는 가장 악질 분자다. 오늘부터 뚝섬에 있는 김반장의 단골식당 영군관에 나가 기생이 되는 것. 실수 없도록 살인무기는 사사치레시. 한지. 네. 남학생도 아니고 여대생이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다고 해서 김반장 생각대로 거물급 취급해서는 골치 아프다고. 네?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부터 김반장 팀은 박 형사 살인범을 잡는 거야. 위에서 야단이야. 알겠습니다. 달걀 속에 초산을 넣어서 사람을 죽인다? 지독한 수법이야. 놈들이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그게 문제야. 그럼 저희들은 이난이 사건에 손을 떼겠습니다. 가보라고. 네. 저 반장님. 저 최 형사와 저는 우레산수와 돌체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난이 때문이라면 끝났어. 예? 잡았습니까? 잡긴 뭘 잡아. 손을 떼는 거야. 나 동대문서에 갔다가 뚝섬 그 집에 갈 거야. 이따가 모두 오라고. 저 반장님, 술은 조금만 합시다. 이봐,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게야. 또 한 방 맞았거니. 내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머, 아유 이게 누구요? 아 그동안 왜 그렇게 뜸했어? 왜 오늘이 생각 때문에? 무슨 날인지 냄새를 맡았군 그래. 아유 월급 날이죠. 손꼽아 기다리던 나한테 그걸 몰라요? 자 받으시. 자 올라가요. 새로운 애인데 저 김 반장께 선을 빼드리죠. 응? 예, 미스 한. 예, 인사드려. 저 미스 한이에요. 저 나 상차려 우리다. 응. 자,
잘못이어야 한다. 이쁘게 생겼구먼. 이름? 새로 지어주세요. 아주 예쁜 이름으로요. 어? 내가 사주 관상에다 철학가로 보이나? 명철학가만 이름을 지어주나요, 뭐? 아, 그럼. 특별한 사이가 되면? 어렵쇼. 이거 재미있군. 재미있으시면 재미있는 이름 하나 지어주셔야죠. 오, 재미있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자. 그럼 내 어디 재미있는 이름 한번 지어볼까? 네. 자, 그럼 손부터 이리 줘봐. 손금부터 봐야지. 자요? 아이고, 어서들 와요. 저 우리 그, 예. 네, 예. 아, 저 이것 좀 봐요. 저 우리 말이야, 이거 이렇대. 아이고, 이쁜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모를 일이야. 이나일 닮았는데? 이나일? 네. 들어도 좋습니까? 들어오시지. 반장님, 이난이 어디 갔습니까? 난이라니? 모르십니까? 바로 그 여자가 이난입니다. 찾아봐. 진정! 저쪽! 이리와서 간다! 여보시오, 점잖지 못하게 뭘 감상해? 미안해. 자, 옷 입고 나오시지. 이난이. 앉아. 앉아, 비차. 또 왜 이래요? 아, 비차. 귀찮게 시리지 말. 아, 코레라 예방이라고 했잖아. 아유, 보기도 싫어. 당신 얼굴이 꼭 고래라 같아요. 시컨디집에 그, 누가 아니래. 맞았어. 아유, 꼭 닮았어. 아유. 아, 고리라야, 고리라. 고리라. 아, 시끄러. 어서 나. 어서 와. 야, 이 나이 나와. 야, 서방님 오셨다.
어디가 주중을 갖다 대니? 흥, 넘치고 계집 앞에 무릎 안 꿇는 놈 없더라. 두고 보라고. 네. 빨개가 본래 말이 많단 말이야. 참. 이봐 나니, 나와서 옷 갈아입어. 여자는 잘생기고 봐야 해. 이봐 나니 아씨, 서방님이 옷 가져왔어요. 예. 아이. 저게 까불고 있어. 누가 서방이야? 너 죽어. 죽는 건 내가 죽어도 서방님도 남잔데. 우리 눈 감아줄 테니 이리 들어와서 신부 좀 안아줘요. 이게 누구냐 그러는 거야? 야, 나와! 좋으면 좋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이봐. 나니! 나니! 빨리 나와! 죄가 없다고 석방되는 겁니까? 자, 갈아입어. 그래, 옷 갈아입고 기분 들이나 내보시지. 따분한 이게 뭐야? 자. 이거 왜 이래? 언니들 수고해요. 아, 그리 잘 가. 석방 감사합니다. 안녕. 좋겠다. 석방 좋아하네. 이봐 나니. 을 없이 이끌어. 아,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때리겠나 이거지? 응? 아니요. 칠 이유가 없다. 치면 어쩔 테야. 법으로 따지죠. 이것 봐라, 법? 그럼요. 어, 너 대단하구나, 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예요. 얼치구. 절 고문하셨다간 좀 시끄러울걸요. 어, 절치구. 자, 취조하시죠, 신사적으로. 옳지. 야, 이것 봐라. 이 말하니! 참나. 아니, 저 반장님, 이게 괴물이란 말씀이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괴물 취급 마시고 어서 신사적으로 취조나시죠. 아, 좀 나가 있지. 네, 자,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응? 계세요. 어디? 어딘가 있겠죠. 어, 그럼 난인 보아란 말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굉장히 비협조적인 아가씨더군. 꼭 그렇지도 않아요. 혼좀 놔보겠나? 싫어요. 너, 굉장히 솔직한 데가 있군데. 웃지 마세요. 난 지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오. 아, 오늘 검찰청에 갔더니 자네 뜻대로 이난희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 신분이라 취급이 묘하단 말이야. 우선 잘 구슬러서 보내라고. 석방입니까? 어, 내보낸 후는 김 반장이 잘 알아서 하도록.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 문제는 심각하다고. 박형사 살인사건과 초산 계란탄 때문에 경무대까지 알려졌어. 하여간 꼭 찾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따보내라. 네? 피자 우린 다행하다고 말해두지. 이난이 같이 이쁜 학생이
사상운동, 정치운동에 나서면 우리가 오히려 더 괴로워져. 일단 일은 끝났어. 백지화하는 거야.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는 게. 미스리? 네? 복교해. 복교하라고. 복교요? 학교에 다시 나가라고. 왜요?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뭐가요? 내가 말하지. 이난이와 공산주의, 이난이와 지하운동, 이난이와 기생.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군요. 저 가도 돼요? 이봐요, 미스리. 나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런 골치 아픈 일로 말이야. 약속해 주겠지? 아, 이봐, 거기 누구 없나? 네. 나 저녁 좀 먹고 오겠다. 네. 아니, 왜? 가봐. 어, 참. 교통비 없는 모양이. 교통비가 모자란 모양이지. 가보라고. 아니, 왜 귀찮게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행하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집에 빨리 가. 여보세요? 아니, 정말 이러기야? 아니, 정말 이러시기예요? 옳지. 여보세요. 남자가 숙녀에게 그게 무슨 태도예요? 옳시고. 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어, 어. 내가 나니한테 졌어. 자, 그 같이 가자고. 아줌마! 아줌마! 어서 오세요. 방 있어요. 아유, 난 또 누구시라고? 어쩐 일이시오, 반장님?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색시가 아주 이쁘구먼. 자, 이봐, 난 정신 차려. 자. 자, 이 방이에요. 자, 자, 자. 옳지. 취한다. 자, 자, 잘 자라고. 반장님, 님자 두고 혼자 가기에요? 님자? 반장님, 내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나도 할 얘기 많아. 내일 아침에 올 테니 학생답게 잘 자라고. 응? 아이고. 아니, 이거 웬 이불입니까? 아이고, 큰 이불로 바꿔드리려고 왔는데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미안하게 됐어. 아이고. 아, 이봐. 옷 벗고 자라고. 응? 잘 자.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고.
이난이는 덕수공방 지키리라. 시켜 이난이에게 접선 지령을 내리시오. 도망치면 어쩌려고 혼자 여관방에 재워둡니까요? 괜찮아, 너무 관심을 보여주면 안 돼. 아니, 같이 자자고는 안 합니까? 아니, 자네 같으면 한 방에 뒹굴고 싶다 그 말이야? 아닙니다.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예스. 여기. 육자. 아이고 참, 색신 언제 나갔는지 벌써 나가버렸더군요.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괜히 사주 왔네. 먹어봐서 맛있으면 돈 내고 맛없으면 서비스. 예,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이 울렁도 찹쌀엿은 말이오, 혼자 먹다 둘 죽어도 모르고 셋이 먹다 넷이 죽어도 좋단 게. 김반장을 끌어내 죽이시오. 이번엔 실수 없도록 당은 동지를 영웅시키고 방법은요? 네, 수사본부 올시다. 나 이난인데요. 이난이라고요? 반장님 바꿔주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고, 빨리도 오셨군요. 이 방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저 혼자죠? 네, 아주 생글생글 요래감에 들어왔지 뭡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여자죠? 알고 싶으세요, 할머니? 예.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어쩐지 오늘은 새 옷으로 싹 갈아입었더라니. 그럼 저 재미들 봐요. 오실 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네?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뚝뚝해. 이 옷 어때요? 이쁘죠? 나 화장을 조금 찟하게 했는데 괜찮죠? 네? 도대체 어딜 가셨지? 학교? 아님 남로당? 또 시작이군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시지. 어젯밤은 내게 할 얘기가 많다고 했지? 실망했어요. 왜 전화했어? 하면 안 되나요? 용건이 있을 게 아니야.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안 되나요? 그놈 무섭지 않아요. 어진 약간 떨리긴 했지만. 이봐, 나니. 다정해. 여자가 너무 발랑 까져도 매력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나를 불러냈어? 말해봐. 꼭 알고 싶으세요? 그래. 심심해서요.
챙겨 말아요. 앉아. 안 놔요. 앉으라니까. 아이씨. 바람 좀 쏘이고 오겠어요. 따라오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쌤이야, 도대체 차는 왜 탔어? 김반장을 거론해 죽이시. 이번엔 실수 없도록. 당은 동지를 영웅시키라고 했어. 울지만 말고 말을 계속 하지. 김 선생님, 전 남로당원이에요. 김 선생님, 절 데리고 가주세요. 형무소로요. 정말 피야? 짐작은 했었지. 저 같은 년 관대하게 대하지 마세요. 알겠는데? 이봐, 나니. 네. 도대체 남로당에서 지위가 뭐해? 대단해요. 어느 정도인데? 놀라실 거예요. 글쎄, 난 놀랄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어디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해줘. 고급 당원이에요. 어느 정도인데? 나만 전 여대생 조직책이에요. 굉장히 세고. 절 잡아가 주세요. 네, 김 반장님. 이봐, 나니. 내게 할 얘기가 그것뿐이 아닐 텐데.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도 후련해지는군. 그런데 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나니가 가장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지? 응? 왜, 말하기 싫은가? 아니에요. 전 학교에서. 학교에서라니? 자유롭게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고. 졸업복은? 어머니처럼 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났어. 나니, 퍽 솔직한 데가 있군. 박동무, 바보같이 놀고 있구만.
이년이 그녀는 우리 당에서 제거하는 거에 벌써 며칠. 김윤호 그놈 하나를 본때 있게 죽여 없애버리지 못하다니. 응? 미막에게 잡선을 청해올 것입니다. 그땐 제 2선. 실수 없도록 우리 초산탄 만드는 것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켰어. 이난인 여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여! 필요 없어. 반장님,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영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나니어구 반장님 사이 말입니다. 왜? 너 총각 장가 들고 같이 배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짜는 것 같던데. 시끄러워, 이건 극비야. 아니, 나니어구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끄러워. 초산탄 제조 공장은 우리 반 거야. 초산탄! 예, 네, 수고하십니다. 어, 수고. 떠들지만 누가 듣겠다. 반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말고 따라와. 아이고, 이 돌대가리.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무슨 꽃을 드릴까요? 서빙고에서 온 좋은 꽃 있어요? 서빙고요? 네. 전에 사람들은 서빙고에게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꽃은 염려 마세요. 언제 이 집을 인수했어요? 이틀 전인데 갑자기 흥정이 돼서. 갑자기라고요? 전에 주인에게 무슨 채권 관계라도 있는가요? 그놈이 이막이야? 눈치채고 꽃집을 팔아버렸어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저지. 우선 여기 떠나는 게. 저게 이막일지도 몰라요. 숨어 계세요. 저놈 기억나? 모르겠어요. 육감이 이상해서 쫓아왔을 뿐인데. 큰일 날 뻔했군. 이것 봐. 이걸로 죽일 셈이었어. 아, 고물 삽시다. 고물이요. 고물 삽시다. 아, 장사 잘 돼요? 에이, 할 자에 없는 장사를 내니까 힘이 들어서 영 못 해먹겠는데. 자, 섭외나 수박. 장이야. 잠복한 지가 나흘이나 되는데 사람이나 골탕 먹지 이마이가 나타나긴 틀렸는데. 장이 형, 어? 나 오늘 밤은 좀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애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래? 반장님께 내가 얘기해서 허가를 얻지. 아니, 우리가 아무래도 맥을 잘못 짚은 게 아닐까? 벌써 며칠째야. 김 선생님도 지치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헛수고만 하게 된다면 수사 방향을 빨리 생각대로 바꿔야 하니까 그렇지. 나타났어요.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수가 이게. 자, 뭐 하나 기어들어오는데. 김영사 사인입니다. 그래?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덩치 좋은데요. 보건 투자하게 생겼구나. 실례합니다. 저 임 선생님이시죠? 나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이막, 우린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왔어. 까불지 말고 순순히 가는 게 좋을 게야. 새끼, 이건 왜 붙이니 인마? 이막 동무가 잡혔습니다. 동무, 정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거사를 앞당겨야겠어. 마동무, 동무는 거사의 실패가 없도록 폭탄을 제조하시오. 전 못합니다. 처음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소. 이걸 사람을 죽이라니 안 돼요. 내년 말이여 곱게 못 죽을 줄 알아. 이거 어딘데 이거 까불한 말. 아니 뭐라고? 아 어디긴 어디여. 특별수사본부밖에 더 돼간디. 너 인상 똑똑이 봐라 신께. 어? 똑똑이 놀아라. 어? 두고 봐라. 자, 자, 자. 세상이 확 바뀔 것인께. 저놈도 죽여야 돼. 나한테서 무슨 소리 나오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마셔. 정 그렇다면 기대하는 건 보러 하겠다면 말이야. 아, 도대체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야. 아, 말 조심해. 나 말인가? 나 취조주임이야. 오메, 아, 그 마구 패는 사람이로구만. 그저 몽둥이로 말이오. 헛다고 겁나네요. 겁나요. 마 임수홍, 맞춤 되겠나? 아니 여보시오, 아구 어쩌다고 남의 이름을 그 고치시오? 난 이막인디. 남로당에서야 이막이지만 고향에선 임수홍. 다 알고 있어. 마음대로 해 부르시오. 죽이든 살리든 뭐 난 죽음을 각오한 몸인께. 어? 인연을 까불지 마 인마. 아, 이 노쇼 이거. 이 친구가 정말 놀고 있군. 제 저런 년은 내 손으로 죽여버려야지. 저런 더러운 년, 배신자. 하긴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건지하는 한 손 하나 댈 수 없을 게야. 무엇이야? 아이고 이 손 너란 말이오. 자네 돌머슴처럼 힘께나 아이, 쓰는구만. 허허, 아이고 이거 볼 부러지겠어. 아이고, 아이고, 이 어쩔 한자였다. 이놈들 날 고문을 하다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 사람 패는 게 민주경찰이여. 기자를 불러대란 말이여. 기자를 불러 이놈들아. 난 미쳐. 누가 너한테 손이나 댔어? 왜 쇼울부려 인마. 멍할쭈시. 이거 보더라고. 난 죽어버리면 그만이여.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재미있군. 반장님, 이난이가 도망쳤습니다. 빌어먹을 놈들 멀었다고 있어. 저 종로호가 꽃집에 들렀다 나온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영 소식없게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장님 가서. 재미있구만이. 고녀는 영웅적인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취급하란 말이오.
말이 돼? 자, 시작해요. 이봐! 이난이가 어디 숨었다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아지트! 에이, 개소리 마라! 난 죽음을 이미 각오했으니까! 그럼 죽기 전에 할 얘기나 해보실까? 이복의 졸자! 뭐 있어? 졸자랑! 오메? 어떻게 그렇게 화낼 거야? 없지 않소? 과장님! 아, 여러 걸음 불러드릴까? 이게 정말 맞지 못해? 응? 전화나 받지 그래야. 아, 여보세요? 수사반입니다. 뭐? 잡았다? 어디서? 아, 알았습니다. 이봐, 이난 인연이 잡혔어. 지금쯤은 여기 도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거짓말 말라고. 내가 고루고루 쉽게 홀랑 넘어갈 것 같은가? 이 졸자야. 어째? 양민을 쳤을 것인게 기자를 불러오라고? 내 고발을 안 되니까 말이여. 내가 고발을 한다고.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어, 마지막으로 동무끼리 같이 앉겠다 그거지? 여기. 어디 봐. 대단한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구만. 이봐, 이봐, 이봐. 둘이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수고하십니다. 다들 좀 나가 있지? 나가지. 예. 도망가서 누구하고 접선했어? 말해봐. 나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박홀 만나고 왔지? 응? 자, 어서 말해봐.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건 당신네들에게 그만큼 불리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 박호가 뭐라고 지령을 해? 어서 말해봐. 이마귀가 있어서 난처하다면 내 자리를 옮겨주지. 밖에 누구 없나? 네. 아, 이마귀를 집어넣어. 네. 일어나. 우리 조용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먹든 씹어먹든. 왔다고 말 한마디 잘해버렸구만. 그거 이 새끼야. 아, 허허, 어째. 가. 자요. 이 새끼야. 어, 임동무. 아이고, 이거 살살하더라고. 잠깐만, 샌마. 자. 자. 야. 푹 쉬어라, 시원할 게다. 임동무의 영웅적인 투쟁은 영원히 높이 찬양될 것이오. 이 속에 들어있는 양잿물을 먹고 죽는 것도 투쟁이 총쟁. 뭐라고? 영웅? 죽는 것도 투쟁? 난 못 죽어. 이 개쌍놈의 새끼들! 안 돼! 안 된다고! 환장하겠구만. 난 자식 있어. 응? 이런 환장할 놈들. 이봐, 형사! 김반장을 불러! 왜 불렀니? 아, 불러봐, 빨리 불러 함께! 임마, 김반장이 네 친구야?
아 급하단 말이야 빨리 불러줘. 우쩌 신고란 말이여. 너희는 버르장 머리였게. 요것들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양인데 말이여 안 되는 것이여. 잡히면 곧 빼진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더니만 뭐라고? 양잿물을 먹고 돼지라고? 아이고 요것들이 아 이럴 수가 있놈? 이 개쌍놈의 새끼를! 어때? 그 깍두기 좀 쉬었지? 네, 그 괜찮구만요. 아 그 양잿물 먹고 죽으라는 남로당 지형보다야 훨씬 낫지라오. 양잿물은 누가 전하던가? 아 그 개 같은 년 그 저 이난이가 다시 잡혀왔을 때 그 허벅다리 밑에서 말이오 그 이제 지독한 년이고. 반장님, 나 살 수 있지라오? 살 수 있지. 과학은 과학이야. 문제는 현실이지. 초산탄 공장만 말해줘. 아니 이제 난 잘 모르지만 말이오. 아 그걸 알려면은 그 강소기를 잡아야 할 것이란 말이오. 강소옥? 예. 그 이난이, 고년이 더 잘 알고 있지라오. 이난이? 예. 아 이난이 고년이란 게? 거짓말. 아이고 아니란 게요. 아이고 내 목숨 내걸고 그 맹세를 하지라오. 그 고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이오. 강소옥이란 말이오. 친구라고? 예. 그 강소옥은 박호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라오. 아 나서 그 공장을 가본 일도 없고 꽃집 엿장수 외는 아, 말이오. 알았어. 자네 식사 나와서 하라고. 예, 그 먹자오. 아이고 요거 참 맛있구만이라오. 이난이. 여보세요? 네, 김 반장님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왔수다. 아, 예. 자. 아, 여보세요? 뭐, 나야. 뭐? 알았어, 계속 미행해. 나 곧 간다. 아니야. 들어가자. 어서 들어와. 불 꺼. 기집애 미쳤어? 난 죽어도 당을 배반할 수는 없어. 소호가, 난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정말이야. 듣기 싫어! 소호가, 정말이래도. 당을 배신한 이난이는 엄히 잃은 송아지야. 소호가, 내 말 믿어줘. 당은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어. 이마귀가 다 불었어. 너도 도마 위에 고기야. 그래도 할 수 없어. 내년처럼 당을 배반하고는 살 수 없단 말이야. 난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아. 나가! 나란 말이야! 배신자. 난 배신자라도 좋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진정 친구로서 하는 일이야. 우린 무엇인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소가 살 수 있는 길은 멀리 멀리 도망치는 거야. 아니면 자수해. 어서. 괴로우냐.
난 못해. 죽어도 못해. 소가 날 믿어줘. 때리고 싶으면 실컷 때려도 좋아. 응? 소가 정말이라고. 누구야? 진짜야. 내년이 꼬리를 달았구나. 양컴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친구? 이 더러운 년. 나와, 강성욱이. 세생 동무, 면회하고 돌아올 때 담배 한 대 얻어다 주오. 됐다! 감사 동무, 좀 잘 봐주셔. 정말 무슨 사도예요, 사도. 오늘도 묵힐 건 아니겠지? 말해봐. 벙어리 아니니 말해보세요. 조산탄 공장이 어디야? 어려운 질문은 아니군요. 이난이 그 개같은 년에게 물어보시죠. 에이, 나 이난에게 조산탄을 전한 사람은 강석이 바로 넌데 몰라? 말해봐. 죽고 싶어? 죽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죽음 따위는 겁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시죠. 예, 간땡이 부었구나. 오늘도 간단하군요. 이게 정말 약을 올리고 있어. 너 같은 걸 면회 온 사람이 다 있으니 나 참. 난이 그년 같으면 만날 필요 없어요. 나가 보면 알 게 아니야. 곧 데리고 올 겁니다. 아무쪼록 소기 어머니께서 잘 파일러 주십시오. 너희 어머니시다. 어머니라고? 앉아. 왜 이렇게 까불어? 너는 큰 죄를 지고 있어. 알겠어? 어? 내가 안 만날 테야. 누가 우리 엄마를. 소가 애비다. 이 자식아. 엄마. 소가. 아저씨. 이 수갑 좀 풀어주세요. 수갑 좀. 잔소리가. 앉으시다. 소가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내 딸 손에 저걸 좀 풀러주면 안 됩니까? 네. 늙으신 어머님이 부탁하는 게 풀어주는 거야. 잘 반성해봐. 알겠지? 소가, 소가 이 자식아. 소가, 내가 이 지경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애민 시골서. 엄마, 용서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모른단다. 서울에서 나니와 넌 가정교사로 취직해서 그 돈으로 고학하는 걸 뼈 아프게 생각할 뿐이야. 소가, 너도 나니처럼 어서 용서를 빌어라. 응? 소가. 네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니? 법에도 인정은 있는 법이다. 어머니, 제 걱정은 마.
안 돼요. 글쎄 얘야, 애미가 왜 걱정이 안 되니? 난이가 아니었으면 이 애미는 전혀 모르고. 난이야, 너희들은 말만 남이지 친형제나 다름이 없는 사이잖아. 뭐가 미안하냐? 어서 죄진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라. 응? 어서, 어서. 알겠어요, 엄마. 오냐 오냐, 불쌍한 자식.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들어가지. 나니야, 미안했어 나니야. 미안했다. 소가, 소가. 말씀하시죠. 강소 그년이 배신을 했어. 박호동무의 집을 기습한다는 정보에 빨리 본부로 오시오. 알겠습니다. 죽여야 할 년이 또 하나 생겼군. 제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마동무, 동무는 오늘로서 끝장이. 썩어 빠진 인도주의 사상. 우리의 혁명과업 수행에 지정을 주었던. 시체가 하나 있고 계속 수색 중입니다. 너 가봐. 똑바로 서라고 인마. 이봐, 날 똑똑히 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예. 응. 박헌 어디 있지? 고를 놓쳤다고? 네. 피곤해 보이는구나. 좀 쉬지 그래. 감사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웬일이야? 저 말해봐, 괜찮아? 저 반장님, 어젯밤 들어온 놈들이 하나같이 초산탄 공장은 이 난이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반장님, 난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몰라. 그 여자의 마음은 아무도 알 것 같지 못해. 어딜 갔는지 여기도 없고 말이야. 도망쳤을까요? 알 수 없지. 도망은 안 쳐요. 응? 이봐, 장 형사. 예. 나가봐. 예. 뭘 못 믿고 알 것 같진 못해요?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나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난이가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지금 내 입장이란 난이가 검은 것도 희다고 해도 고지 들어야 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난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사실 어딘가 석연찮은 일도 있잖아. 강소옥이 문제만 해도 이 막이 불어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난이가 행동에 옮겼어.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거죠? 말하죠. 속 시원히 말하죠. 내가 바로 총책의 비서예요. 예편이에요. 첩이에요. 애인이에요. 놀이기감이에요. 전 살기 위해 탈을 쓰고 있고 죽지 못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척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도 실컷 이용해 먹었으니 이젠 버릴 때도 됐잖아요. 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번식 장난감이란 진력이 남은 버리는 것이니까요. 난이! 나요! 난이! 나요! 미워요! 싫어요! 비겁해요! 너란 말이에요!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어? 난이가 날 싫어해도 말이야. 난이, 난 널 사랑해. 응, 들어와요. 치안국 사찰과장 명함을 가지고 반장님을 면회왔습니다. 그래? 메시지. 네. 들어오시죠. 아, 예.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지금 무척 더웠군요. 없었죠? 아이고, 그 깜찍한 색신 어쩌고 혼자 오셨어 그래? 어디 갔나요? 갔나요라니요? 낮에 김 반장이 보내서 왔다면서 매셔 갔는데요. 얼마나 됐나요? 한 두 시간 됐죠. 색신 안 가려는데 마구 끌고. 소희, 지금 회하면 뭐래? 내 말 알겠지? 야, 비사이! 예? 이난이가 납치됐어. 반장님. 왜? 난이는 죽어요. 빨리 손을 써줘요, 반장님. 아지트는 제가 가르쳐드리죠. 야, 가자. 장과 살림을 차리더니 재미가 없대. 으쌰! 반동의 최후란 이런 것인 줄 몰랐나? 우리 당을 배신하고 김반장 그런가 재미를 실컷 봤겠다. 흥! 이젠 그것조차 마지막이... 덕무, 예. 가져와. 이난이... 이게 뭔지 알겠지? 초산탄이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젠 마지막이야.
전천으로 그 얼굴을 태워 긴 잊어진 꼴을 보고 싶다. 아!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을. 난 내 다리가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게 병신 육갑한다는 거야. 고맙습니다. 난 진심으로 너를 도우고 싶었어, 소호가. 아니야, 난 도망가야 돼. 아니야, 와서 도망가. 소호가. 응? 큰일 날 뻔했구나. 소호가, 정신 차려. 오늘은 좀 어때? 곧 태어나게 된대요. 어, 그래? 간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왜? 도시락을 갖고 오셨잖아요. 누가? 이호가. 내가? 그래요. 언제? 꿈에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캠퍼스에 나와 놀고 있는데 맛있는 도시락을 당신이 갖고 오셨잖아요. 꿈속에서도 고아였던 이 난이는 평생 그처럼 따뜻한 사랑을 맛본 일이 없었지 뭐예요. 꿈이었지만 좋았어요. 두 번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없겠지만 꿈속에서 남아. 이봐, 난이. 난인 여러 가지로 신통한 데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것 봐요. 어쩜 그렇게 꿈이 현실과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그게 뭔데요? 어, 대학에서 장학금이 나왔단 말이야. 난인 퇴원하자 말자 꼭 학교에 나가야 해. 이게 장학금 증서야. 네. 그래서 신통하다는 거지? 안 나갈래요. 왜? 우리 결혼해요. 퇴원하는 날 결혼식 올리자. 여보, 나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이뻐. 우리 반 형사들이
나니에게 송사한 거야. 여보, 나. 나 살고 싶어요. 난 정말이지. 살기 위해서 남로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또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난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래, 정신 차려. 누가 죽는다고 했어.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있잖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고아로 살아온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 꼭 끝나는 것만 같아. 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아니야. 네. 저 잠시 나가 주셨으면. 네. 가지 마세요. 내 곁에 있어줘요. 네. 아니,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왠지. 이제 나가시면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아요. 아, 나니 나 안 가. 문 밖에 있을 거야. 여보. 자. 반장님. 꽃은 웬 거지? 너희 놈들이 이걸 전해달라고 그랬어. 아니, 반장님, 무슨 일이 있었군요? 이리 줘, 그 꽃. 그리고 그냥 돌아가. 반장님, 혹시 나니 씨가? 나는 죽는다. 오늘을 못 넘길 거야. 선생님, 나는 꼭 살아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나니는 남들처럼 자유롭게 공부하고 천진스럽게 뛰어놀며 웃고 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아십니까? 나니, 나야, 나니, 이거 봐. 선생님, 내 손에 수갑을 풀어줘요. 내 손에 수갑을 풀어줘요. 이봐, 나니, 손에 무슨 수갑이야. 나니, 나야, 나. 정신 차려. 이렇게 내가 곁에 있잖아. 응? 아니. 전 행복해요. 당신이 있는 한. 여보. 나 오래오래 남들과 같이 살고 싶었는데. 나니, 바보같이. 선생님, 내 손에 수갑을 풀어줘요. 내 손. 난 아무 죄도 없어요. 나 오래오래 당신과 같이 살고 싶은데.
굉장히 솔직한 데가 있군데. 웃지 마세요. 난 지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오. 오늘 검찰청에 갔더니 자네 뜻대로 이난희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야. 특히 학생 신분이라 취급이 묘하단 말이야. 우선 잘 구슬러서 보내라고. 석방입니까? 내보낸 후는 김 반장이 잘 알아서 하도록.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심각하다고. 박 형사 살인사건과 초산 계란탄 때문에 경무대까지 알려졌어. 하여간 꼭 찾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따보내라. 학생? 네? 피자 우린 다행하다고 말해두지. 이난이 같이 이쁜 학생이 사상운동, 정치운동에 나서면 우리가 오히려 더 괴로워져. 일단 일은 끝났어. 백지화하는 거야.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는 게. 미스리? 네? 복교해. 복교하라고. 복교요? 학교에 다시 나가라고. 왜요?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뭐가요? 내가 말하지. 이난이와 공산주의, 이난이와 지하운동, 이난이와 기생.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군요. 저 가도 돼요? 이봐요, 미스리. 나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런 골치 아픈 일로 말이야. 약속해 주겠지? 이봐, 거기 누구 없나? 네. 나 저녁 좀 먹고 오겠다. 네. 아니, 왜? 가봐. 참, 교통비가 없는 모양이. 교통비가 모자란 모양이지. 가보라고. 아니, 왜 귀찮게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행하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집에 빨리 가. 여보세요? 아니, 정말 이러기야? 아니, 정말 이러시기예요? 옳지. 여보세요. 남자가 숙녀에게 그게 무슨 태도예요? 얼씨구? 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내가 나니한테 졌어. 자, 그럼 같이 가자고. 아줌마! 아줌마! 어서 오세요. 방 있어요. 자. 아유, 난 또 누구시라고? 어쩐 일이시오, 반장님? 저 귀한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색시가 아주 이쁘구먼. 자, 이봐, 난 정신 차려.
지방이에요. 자자자. 옳지. 취한다. 자자 잘 자라고. 반장님, 님자 두고 혼자 가기에요? 님자? 반장님, 내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나도 할 얘기 많아. 내일 아침에 올 테니 학생답게 잘 자라고. 응? 아이고. 아니, 이거 웬 일입니까? 아이고, 큰 이불로 바꿔드리려고 왔는데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미안하게 됐어. 아이고. 아, 이봐. 옷 벗고 자라고. 응? 잘 자.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고. 이난이는 덕수공방 지키리라. 시켜. 이난이에게 접선 지령을 내리시오. 도망치면 어쩌려고 혼자 여관방에 태워둡니까요? 괜찮아. 너무 관심을 보여주면 안 돼. 아니, 같이 자자고는 안 합니까? 아니, 자네 같으면 한 방에 뒹굴고 싶다 그 말이야? 아닙니다.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자. 아이고 참, 색신 언제 나갔는지 벌써 나가버렸더군요.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괜히 사주었네. 먹어봐서 맛있으면 돈 내고 맛없으면 서비스예요. 예,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이 울릉도 찹쌀엿은 말이오, 혼자 먹다 둘 죽어도 모르고 셋이 먹다 넷이 죽어도 좋단 게. 김반장을 거론해 죽이시오. 이번엔 실수 없도록 당은 동지를 영웅시키고 방법은요? 네, 수사본부 올시다. 나 이난인데요. 이난이라고요? 반장님 바꿔주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고, 빨리도 오셨군요. 이 방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저 혼자죠? 네, 아주 생글생글 요래가며 들어왔지 뭡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여자죠? 알고 싶으세요, 할머니? 예.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어쩐지 오늘은 새 옷으로 싹 갈아입었더라니. 그럼 저 재미들 봐요. 오실 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네?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뚝뚝해. 이 옷 어때요? 이쁘죠? 나 화장을 조금 찝하게 했는데 괜찮죠? 네? 도대체 어딜 갔었지? 학교? 아님 남로당? 또 시작이군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시지. 어젯밤은 내게 할 얘기가 많다고 했지? 실망했어요. 왜 전화했어? 하면 안 되나요? 용건이 있을 게 아니야.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안 되나요? 그놈 무섭지 않아요. 어진 약간 떨리긴 했지만. 이봐, 나니. 다정해. 여자가 너무 발랑까지도 매력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나를 불러냈어? 말해봐. 꼭 알고 싶으세요? 그래. 심심해서요. 아! 누구야? 참견 말아요. 앉아. 앉아요. 앉으라니까. 아이씨. 바람 좀 쏘이고 오겠어요. 따라오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재미야, 도대체 차는 왜 탔어? 안지. 네. 남학생도 아니고 여대생이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다고 해서 김 반장 생각대로 거물급 취급해서는 골치 아프다고. 네?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부터 김 반장 팀은 박 형사 살인범을 잡는 거야. 위에서 야단이야. 알겠습니다. 달걀 속에 초산을 넣어서 사람을 죽인다? 지독한 수법이야. 놈들이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그게 문제야. 그럼 저희들은 이난이 사건에 손을 떼겠습니다. 가보라고. 네. 저 반장님. 저 최 형사와 저는 우레탄수와 돌체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난이 때문이라면 끝났어. 예? 잡았습니까? 잡긴 뭘 잡아. 손을 떼는 거야. 나 동대문서에 갔다가 뚝섬 그 집에 갈 거야. 이따가 모두 오라고. 저 반장님, 술은 조금만 합시다. 이봐,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게야. 또 한방 맞았군요.
내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유, 이게 누구요? 아, 그동안 왜 그렇게 뜸했어? 아, 왜 오늘이 생각 때문에? 무슨 날인지 냄새를 맡았군 그래. 아유, 월급날이죠. 손꼽아 기다리던 나한테 그걸 몰라요? 자, 받으시. 자, 올라가요. 새로운 애인데 저 김 반장께 선을 배드리죠. 응? 예, 미스 한. 예, 인사드려. 저 미스 한이에요. 저 나 상차례 오리다. 응. 잘 모셔야 한다. 응? 이쁘게 생겼구먼. 이름? 새로 지어주세요. 아주 예쁜 이름으로요. 어? 내가 사주 관상에다 철학가로 보이나? 명철학가만 이름을 지어주나요, 뭐? 어, 그럼. 특별한 사이가 되면? 어렵쇼. 이거 재미있군. 재미있으시면 재미있는 이름 하나 지어주셔야죠. 오, 재미있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자. 그럼 내 어디 재미있는 이름 한번 지어볼까? 네. 자, 그럼 손부터 이리 줘봐. 손금부터 봐야지. 자요? 어서 들어와요. 저 우리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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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이것 좀 봐. 예? 저 우리 말이야. 이거 이렇대. 아이고, 이쁜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모를 일이야. 이나일 닮은 아이들? 이나일? 네. 들어가도 좋습니까? 들어오시지. 반장님, 이난이 어디 갔습니까? 난이라니? 모르십니까? 바로 그 여자가 이난입니다. 난? 찾아봐. 뒤져! 저쪽! 뒤져서 간다!
바보쇼! 점잖지 못하게 뭘 감상해? 미안해. 자, 옷 입고 나오시지. 이난이! 자. 아자 비켜. 왜 이래요? 아 비켜. 귀찮게 시리지만. 아 코레라 예방이라고 그랬잖아. 아유 보기 드시라. 당신 얼굴이 꼭 코레라 같아요. 시큰지집에 그, 누가 아니래. 맞았어. 아유 꼭 닮았어. 아유. 아 고리라야 고리라. 아 시끄. 어서 나. 어서 보. 자 이 나이 나와. 야 서방님 오셨다. 어디가 죽은 말 갖다 대니? 내 넘치고 계집 앞에 무릎 안 꿇는 놈 없더라. 두고 보라고. 네. 빨개가 본래 말이 많단 말이야. 참. 이봐 나니 나와서 옷 갈아입어. 여자는 잘생기고 봐야 해. 이봐 나니 아씨 서방님이 옷 가져왔어요. 예. 아이. 저게 까불고 있어. 누가 서방이야? 너 죽어. 죽는 건 내가 죽어도 서방님도 남잔데 우리 눈 감아줄 테니 이리 들어와서 신부 좀 안아줘요. 이게 누구냐 그러는 거야? 야 나와. 좋으면 좋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이봐 나니 빨리 나와. 죄가 없다고 석방되는 겁니까? 자, 갈아입어. 그래, 옷 갈아입고 기분 들이나 내보시지. 따분한 이게 뭐야? 자. 아이고 참. 이거 왜 이래? 언니들 어. 수고해요. 아 그리 잘 가. 석방 감사합니다. 안녕. 좋겠다. 석방도 안 해. 자, 이거. 이봐 나니. 끌없이 이끌끄. 아,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때리겠나 이거지? 응? 아니요. 칠 이유가 없다. 치면 어쩔 테야. 법으로 따지죠. 이것 봐라. 법? 그럼요. 어, 너 대단하구나. 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예요. 얼치고. 절 고문하셨다간 좀 시끄러울걸요. 어, 절시고. 자, 취조하시죠, 신사적으로. 옳지. 야, 이거 봐라. 말하니! 장다. 아니, 저, 반장님, 이게 괴물이란 말씀이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괴물 취급 마시고 어서 신사적으로 취조나시죠. 아, 좀 나가 있지. 네, 자, 나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응? 계세요? 어디에? 어딘가 있겠죠. 아 그럼 난인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굉장히 비협조적인 아가씨더군. 꼭 그렇지도 않아요. 혼좀 놔보겠나? 반장을 거론해 죽이시. 이번엔 실수 없도록 당은 동지를 영웅시키라고 했어. 아!
들지만 말 계속 거지. 김 선생님, 전 남로당원이에요. 김 선생님, 절 데리고 가주세요. 형무소로요. 정말 피야? 네. 짐작은 했었지. 저 같은 년 관대하게 대하지 마세요. 알겠는데? 이봐, 나니. 네. 도대체 남로당에서 지위가 뭐해? 대단해요. 어느 정도인데? 놀라실 거예요. 글쎄, 난 놀랄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어디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해줘. 고급 당원이에요. 어느 정도인데? 나만 전 여대생 조직책이에요. 굉장히 세고. 절 잡아가주세요. 네, 김 반장님. 이봐, 나니. 내게 할 얘기가 그것뿐이 아닐 텐데.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도 후련해지는군. 그런데 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나니가 가장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지? 응? 왜, 말하기 싫은가? 아니에요. 전 학교에서. 학교에서라니? 자유롭게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고. 졸업복은? 어머니처럼 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 박동무, 바보같이 놀고 있구만. 이년이 그녀는 우리 당에서 제거하는 거야. 벌써 며칠이? 김윤호 그놈 하나를 본때 있게 죽여 없애버리지 못하다니. 응? 미막에게 잡선을 정해올 것입니다. 그땐 제 2선. 실수 없도록 우리 초산탄 만드는 것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켰어. 이난인 여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여! 필요 없어. 반장님,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영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나니어구 반장님 사이 말입니다. 왜, 너 총각 장가 들고 같이 배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짜는 것 같던데. 시끄러워, 이건 극비야. 아니, 나니어구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끄러워. 초산탄 제조 공장은 우리 반 거야. 초산탄!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 떠들지만 누가 듣겠다. 반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마, 정말 말고 따라와. 아이고, 이 돌대가리.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무슨 꽃을 드릴까요? 서빙고에서 온 좋은 꽃 있어요? 서빙고요? 네. 전에 사람들은 서빙고에게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꽃은 염려 마세요. 언제 이 집을 인수했어요? 이틀 전인데 갑자기 흥정이 돼서. 갑자기라고요? 전에 주인에게 무슨 채권 관계라도 있는가요? 그놈이 이마
자기야? 눈치채고 꽃집을 팔아버렸어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쩌지? 우선 여기 떠나는 게. 저게 이막일지도 몰라요. 숨어 계세요. 저놈 기억나? 모르겠어요. 육감이 이상해서 쫓아왔을 뿐인데. 큰일 날 뻔했군. 이것 봐. 이걸로 죽일 셈이었어. 아, 고물 답시다. 고물이요. 고물 답시다. 아, 장사 잘 돼요? 에이, 할 자에 없는 장사를 내니까 힘이 들어서 영 못해 먹겠는데. 야, 섭외나 두바. 장이야. 잠복한 지가 나흘이나 되는데 사람이나 골탕 먹지 이마이가 나타나긴 틀렸는데. 장이 형, 어? 나 오늘 밤은 좀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애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래? 반장님께 내가 얘기해서 허가를 얻지. 아니, 우리가 아무래도 맥을 잘못 짚은 게 아닐까? 벌써 며칠째야. 김 선생님도 지치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헛수고만 하게 된다면 수사 방향을 빨리 생각대로 바꿔야 하니까 그렇지.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수가 이게. 자, 뭐 하나 기어들어오는데. 김영사 사인입니다. 그래?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치 좋은데요. 보건 최적이 생겼구나. 실례합니다. 저 임 선생님이시죠? 나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수사본부에서 나왔어. 까불지 말고 순순히 가는 게 좋을 게야. 새끼, 이건 왜 붙이니 인마. 이막 동무가 잡혔습니다. 동무, 정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거사를 앞당겨야겠어. 마동무, 동무는 거사의 실패 없도록 폭탄을 제조하시오. 전 못합니다. 처음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소. 이걸로 사람을 죽이다니 안 돼요. 퇴! 내년 말이야 곱게 못 죽을 줄 알아. 이거 어딘지 까불었나? 아니, 뭐라고?
아 어디긴 어디여 특별수사본부밖에 더 돼간디? 너 인상 똑똑이 봐라 신께 어? 똑똑이 놀아라 이 어? 두고 봐라 자, 자, 자. 세상이 확 바뀔 것인께 저놈도 죽여야 돼 나한테서 무슨 소리 나오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마셔 이. 정 그렇다면은 기대하는 건 보러 하겠다면 말이야. 아 도대체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야. 아, 말 조심해. 나 말인가? 나 취조주임이야. 오메. 아 그 마구 패는 사람이라고만 해. 그저 몽둥이로 말이오. 핫다고 겁나네요. 겁나요. 마 임수왕. 맞지 말랬나? 아니 여보시오. 아구 어쩌다고 남의 이름을 고치시오? 난 이막인디? 남로당에서야 이막이지만 고향에선 임수홍 다 알고 있어. 마음대로 해부르시오. 죽이든 살리든 뭐 난 죽음을 각오한 몸인께 인연을 까불지 마 인마. 아 이 노쇼 이거. 이 친구가 정말 놀고 있군. 제 저런 년은 내 손으로 죽여버려야지. 저런 더러운 년, 배신자. 하긴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건지하는 한 손 하나 댈 수 없을 게야. 무엇이야? 아이고 이 손도란 말이오. 자네 돌머슴처럼 힘있게나 쓰는구만. 허허, 아이고 이거 볼 부러지겠어. 아이고, 이 왔자 한자 왔다. 이놈들 날 고문을 하다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 사람 빼는 게 민주경찰이여. 기자를 불러대란 말이여. 기자를 불러 이놈들아. 나 미쳤니? 누가 너한테 손이나 댔어? 왜 쇼울부려 인마. 멍할쭈씨. 이거 보더라고. 난 죽어버리면 그만이여.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재미있군. 반장님, 이난이가 도망쳤습니다. 빌어먹을 놈들, 뭘 따라오고 있어? 저 종로호가 꽃집에 들렀다 나온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영 소식없게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장님. 가서. 재미있구만이. 고녀는 영웅적인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취급하란 말이오. 잘해야 돼. 자, 시작해요. 이봐. 이난이가 어디 숨었다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아지트! 개소리 말아. 난 죽음을 이미 각오했은께. 그럼 죽기 전에 할 얘기나 해보실까? 이복의 졸자. 뭐 있어? 졸자랑? 오메? 어떻게 그렇게 화낼 거야? 없지 않소? 과장님, 아 여러 걸음 불러드릴까? 이게 정말 맞지 못해? 응? 전화나 받지 그래야. 아 여보세요? 수사반입니다. 뭐? 잡았다? 어디서? 아 알았습니다. 이봐 이난 인연이 잡혔어. 지금쯤은 여기 도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거짓말 말라고. 내가 고로고로 쉽게 홀랑 넘어갈 것 같은가? 이 졸자야. 어째? 양민을 쳤을 것인께 기자를 불러오라고? 내 고발을 안 되니까 말이여. 내가 고발을 한다고. 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마지막으로 동무끼리 같이 앉겠다 그거지.
대단한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구만. 이봐 이봐 이봐. 둘이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수고하십니다. 다들 좀 나가 있지? 나가지. 예. 도망가서 누구하고 접선했어? 말해봐. 나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박홀 만나고 왔지? 응? 자, 어서 말해봐.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건 당신네들에게 그만큼 불리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 박호가 뭐라고 지령을 내리든. 어서 말해봐. 이 마귀가 있어서 난처하다면은 내 자리를 옮겨주지. 밖에 누구 없나? 네. 아, 이 막을 집어넣어. 네. 일어나. 우리 조용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먹든 씹어먹든. 왔다고 말 한마디 잘해버렸구만. 그거 이 새끼야. 아, 허허, 어쩔 수 없어. 가. 자요. 어, 임동무. 아이고, 이거 살살하더라고. 땅을 샜나, 이. 자. 야, 푹 쉬어라. 시원할 게다. 임동무의 영웅적인 투쟁은 영원히 높이 찬양될 것이오. 이 속에 들어있는 양잿물을 먹고 죽는 것도 투쟁이 총책. 뭐라고? 영웅? 죽는 것도 투쟁? 난 못 죽어. 이 개쌍놈의 새끼들! 안 돼! 안 된다고! 환장하겠구만. 난 자식 있어. 응? 이런 환장할 놈들. 이봐 형사! 김반장을 불러! 왜 불렀니? 아 불러봐 빨리 불러앉게! 임마 김반장이 네 친구야? 아 급하단 말이야 빨리 불러줘! 우 자식! 불란 말이여! 너희는 버르장머리여 개 요것들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양인데 말이여 안 되는 것이여. 잡히면 곧 빼진다고 큰소리만 탕탕 치더니만 뭐라고? 양잿물을 먹고 돼지라고? 아이고 요것들이 아 이럴 수가 있놈? 이 개쌍놈의 새끼들! 어때? 국깍두기 좀 쉬었지? 네, 그 괜찮구만요. 아 그 양잿물을 먹고 죽으라는 남로당 지형보다야 훨씬 낫지라오? 양잿물은 누가 전하던가? 아, 그 개 같은 년 그 저 이난이가 다시 잡혀 왔을 때 그 허벅다리 밑에서 말이오 그 이제 지독한 년이. 반장님, 나 살 수 있지라오? 살 수 있지. 과학은 과학이야. 문제는 현실이지. 초산탄 공장만 말해줘. 아니 이제 난 잘 모르지만 말이오. 아, 그걸 알려면은 그 강소기를 잡아야 할 것이란 말이오. 강속? 예. 그 이난이, 고년이 더 잘 알고 있죠. 이난이? 예. 아 이난이, 고년이란께? 거짓말. 아이고, 아니란께요. 아이고, 내 목숨 내걸고 그 맹세를 하지라오. 그 고년이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이오. 강속이란 말이오. 친구라고? 예. 그 강수옥은 박호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라오. 아, 나서 그 공장을 가본 일도 없고 꽃집 엿장수 외는 말이오. 아, 알았어. 자네
식사 나와서 하라고. 예, 이거 먹지라고. 아이고, 요거 참 맛있구만이라고. 이난이. 여보세요? 네, 김반장님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왔수다. 아, 예. 자. 아, 여보세요? 뭐, 나야. 뭐? 알았어. 계속 미행해. 나 곧 간다. 아니야. 들어가자. 어서 들어와. 불 꺼. 쥐집애, 미쳤어? 난 죽어도 당을 배반할 수는 없어. 소호가, 난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정말이야. 듣기 싫어. 소호가, 정말이래도. 당을 배신한 이난인, 어미 잃은 송아지야. 소호가, 내 말 믿어줘. 당은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어. 이마귀가 다 불었어. 너도 도마 위에 고기야. 그래도 할 수 없어. 내년처럼 당을 배반하고는 살 수 없단 말이야. 난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아. 나가! 나가란 말이야! 배신자. 난 배신자라도 좋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진정 친구로서 하는 일이야. 우린 무엇인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소가 살 수 있는 길은 멀리 멀리 도망치는 거야. 아니면 자수해. 어서. 괴로우냐. 난 못해. 죽어도 못해. 소가 날 믿어줘. 때리고 싶으면 실컷 때려도 좋아. 소가 정말이라고. 누구야? 진짜 내년이 꼬리를 달았구나. 양큼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친구? 이 더러운 년. 나와, 강성욱이. 대장 동무, 연애하고 돌아올 때 담배 한 대 얻어다 주오. 됐다! 사정이야, 사정이.
누구세요? 거기 특별수사본부죠.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아, 거기 어디십니까? 헤이, 이봐, 이봐, 여자야, 여자. 김반장 찾는데 이상한데? 야, 네가 김반장이라고 해라. 말씀하세요, 접니다. 지금 곧 서빙고 전화변으로 와주세요. 접선입니다, 접선이에요, 빨리. 아, 여보세요. 접선? 묘한데? 뭐, 접선? 아니, 저 어떻게 하지? 네가 대신 당직 봐줘.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빌립시다. 아, 네. 드라마는 남로당 범죄 사실에 대한 검군 경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 및 증언을 중심으로 엮는 수사실록이다. 친애하는 청년 학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학도 호국단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새 세대에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인들은 우리 학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란 진리의 상아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학도 호국단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학도가 정치인들의 수작에 춤을 춘다면 머지않아 진리의 상아탑은 여지없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 잠깐 실례합니다.
자자. 자. 자. 이난이라는 학생이죠? 그래요. 누구시죠, 댁들은? 저 사법문서 나왔는데. 그런데요? 같이 가졌으면 하는데. 어디로요? 따라오면 돼. 저, 여기선 안 되나요?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되겠는데? 갑시다. 가요. 이건 나요. 여대생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신사장으로 가요. 네. 달려와. 스톱! 차가 잘 펴야죠. 차는 스톱! 차가 잘 펴야만. 스톱! 아마 형사인 줄 아는 모양이죠. 요한 학생이더군. 차는요? 여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헤이! 스톱!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아니 그래, 네 놈이 나가서까지 기집애 하나 못 잡아와? 저 듣기 싫어! 실은 듣기 싫다고! 나가서 죽어! 죽어라! 아님 잡아와! 이놈 기집애들. 형사. 네. 저 조상이도 고이 모셔. 네. 자, 예. 내놔. 여기가 도대체 어디니? 예, 신난다. 자, 이리. 활자에 없는 수사본부까지 구경을 하고 말이야. 아, 시끄러. 분위기인데 오늘 누가 안 돼? 아이고 덥다. 자, 우리 신경질 내지 말고 슬슬 시작해 볼까? 응? 이난이 잘 알지? 응? 알아 몰라? 왜 대답이 없어? 뭐 이래, 벙어리들이야! 이거 봐, 학생들. 얼굴이 이렇게 이쁜 사람들은 마음씨도 고아야 되는 법이야. 자, 대답을 해주지, 응? 이날을 찾고 있는데 협조해 줄 수 있을까, 학생들? 왜? 그 학생 할 말 있어? 이난이가 지금 어디 있지? 빨리 말 못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왜 이렇게 딱딱거려요? 빨리 말하지 못해! 여보세요, 형사씨. 어? 형사씨? 야, 이것들 정말... 여기 책임자는 어느 선생님이시죠? 어? 책임자는 난데? 어서 말씀해보시지. 제가 이난이를 알죠. 그러나 잘은 몰라요. 뭐, 참! 아, 저 학생.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건지. 전 그 학생의 속 깊이는 몰라요.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겠지. 이난이랑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집이 어딘데? 청파동. 지금 집에 있을까? 학교에 안 나오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치? 어머, 아이 깜짝이야. 이 양반 우리나라 말도 모르시나 봐. 이 집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경찰서에서 왔는데 2층에 학생이 있나? 난연이 말이에요? 그래, 이난이 말이야. 없어요. 없어? 어디 갔어? 응? 3일 전에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갔어? 아니, 어떻게... 한 발 늦었어. 응? 가자. 아이고,
어서 오시게라. 아저씨, 꽃 좋은 거 없네요. 어이, 하나 있지라. 서빙고에서 들어온 새 꽃 있어요? 그럼요. 특별수사본부 김반장을 살해, 김반장이 우리의 겁을 방해하는 가장 악질 분자. 오늘부터 뚝섬에 있는 김반장의 단골 식당 영군관에 나가 기생이 되는 것. 실수 없도록 살인 무기는 사사치레스.